지난주 국회의원 선거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3명이 정해졌는데요. 인천시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각 1명의 당선인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인천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다수당으로서 겸손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와 도로의 한 공약과 또 산단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제시했고, 또 인천 발전에 꼭 필요한 공통의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초선이지만 미래통합당 대표로 참석한 배준영 당선인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유권자 여러분들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대한정당이 될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국비 공모 사업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당선인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배립지 종료 문제라든지 또 우리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유치 같은 미래 먹거리를 향한 문제들, 또 코로나19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신 당선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 5천억, 보통교부세 7,200억 등 총 4조 2,2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영종 신도감 평화도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발 KTX,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등 18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 SOC 복합화, 정부 정책 연계 신규 사업 등에 힘쓰고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